그러면 지금부터 공기 2572년 추기 석전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문화 민족임을 자극하고 효제 윤례 실천에 앞장섭니다. 국주 우레이에 나타난 석전의 봉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인간 생활의 규범으로서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축과장을 가지고 제소에 들어가 축과장을 탁자 위에 놓습니다. 임금이 신 앞에 꿇어앉는 것은 단양에서만 하므로 장과 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축 전우신 이전 공감이 공감이 인도하여 국문을 내려와 원입니다. 동서무에서도 헌가님을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에 나올 때는 합니다. 동서무에서는 강양에 관계없이 대축이 초원관 좌측에 국향하여 끌어왔습니다. 즉 2월과 8월 상정에 육묘에서 공자님에게 지나는 일을 숙전이라 합니다. 당을 건립하였으며 1592년 임진 존경하는 여주향교 허성전교님을 비롯한 향교유림 여러분, 소중한 걸음해 주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공자님과 성현들을 모시는 추기 석전제의 초원관으로 임해 유림 여러분과 함께 봉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향교는 공자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받들며 유학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과거 공자께서 하신 말씀들은 책으로 기록되어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성현들의 고전을 보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이 담긴 노노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월 온고이 지신 가이 위사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것을 복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 시대가 흘러 옛 것에 대한 자취가 점차 흐려지고 있지만 미풍양속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허송전교님을 비롯한 향교유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5일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해 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문화체험관을 여주시에 최초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결의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이런 전통 사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많이 배워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